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란지오그래픽입니다. 요즘 제가 방에 이사를 하느라고 좀 이렇게 말로 하는 영상은 좀 늦었습니다. 이사를 하느라고요. 좀 회사를 이직하면서 좀 짐을 옮기는데 이 절지동물들도 옮기느라고 좀 늦었어요. 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협조를 구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가지고 이제 늦게나마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거미는 뭘까요? 그죠? 앞에 보이는 거미는 쉐브론이라는 나무성 타란툴라입니다. 옆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거 지금 거의 준성체, 거의 이제 성체 가는 사이즈고요. 옆으로 이렇게 한번 볼까? 어휴, 이렇게밖에 안 보이네. 이렇게 생겼어요. 잘 잡히나?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정식 명칭은 트리니다드 쉐브론이고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제 선타이거, 베네수엘라 선타이거라는 나무위성 타란툴라와 거의 친척벌 되는 타란툴라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리 끝에 선타이거랑 똑같이 번개 무늬가 있습니다. 이런 나무위성 타란툴라 같은 경우는 세팅은 이렇게 유목. 이게 지금 코르크 튜브인데요. 코르크 튜브 하나를 이렇게 세워놓고 좀 크게 한 다음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은신을 할수 있게 좀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쉐브론이, 아이고 내 손가락, 이 쉐브론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지내거든요. 저 안쪽 은신처 부분은 좀 이렇게 지금도 약간 그늘이 져 있죠. 네, 이제 이 사육통을 놓을 때는 좀 이렇게 뒤쪽에 어둡게 해가지고 좀이 타란툴라들은 어두운 걸 좋아해요. 어두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어두운 쪽을 더 어둡게 할수 있도록 그런 사육 이제 렉장이나 아니면은 이런 선반 위에 놔두시면 애들이 밝을 때는 어두운 데 들어와 있다가 이제 어두워지거나 이제 뭐 방에 키우는 분들은 방이 불이 꺼지면 나와서 그때 이제 활동을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넓게 코르크 튜브에다가 유목에다가 해주고 이렇게 환기 구멍을 많이 뚫어놨어요. 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렇게 사방면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공기가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바닥재는 그렇게 축축하게 해놓지는 않았고요. 반 정도만 습하게 해놨습니다. 일단 먹이를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또 영상 찍는데 먹이 한번 먹는 거 보여줘야죠. 저는 밀웜을 주겠습니다. 자, 두 마리, 한 마리부터 먹을까 안 먹을까? 자, 오, 어우, 바로 받아 먹죠? 한 마리 더 줘볼까? 자, 한 마리 더. 잘 먹습니다. 봤어요? 야, 두 마리 입에 다 물었어요. 엉덩이 춤추는 거 봐. 먹이 줬다고 아주 기쁘다고 엉덩이 춤을. 아이고. 잘 먹죠? 이 쉐브론은 제가 지금 정확히 암수 구분을 하지 않았는데, 암컷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수 좀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보통 이제 암수가 비슷한, 색상이 비슷한 거미들이 있고, 좀 다른 거미들이 있는데, 쉐브론 같은 경우는 암수 색상도 좀 다르고, 다리 길이도 좀 다릅니다. 보통 수컷이 다리가 더 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암컷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조만간 탈피하면, 탈피 껍질 한번 정확히 봐봐야겠습니다. 쉐브론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유체에서 성체까지 도달하는데, 1년 반. 수컷은 빠르면 1년에 도달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좀 키우시기에는 굉장히 흥미를 붙일 만한 그런 타란툴라입니다.
다만 좀 이동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좀 다루시는데 유의가 좀 필요해요. 성체들은 좀 이제 덩치가 커지면 본인이 성격이 싸놨고 자기는 무서워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잘 도망가고 이러진 않는데 유체들은 쬐끄맣잖아요. 자기를 건드리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엄청 빨리 도망갑니다. 유체들 잘못해서 놓쳐가지고 아, 막 기쁜 마음에 입양을 했는데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굳게 맘먹고 입양했는데 바로 그냥 자연으로 떠나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자기 방으로 떠나보내시던가. 그러다 보면 걔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건데 거의 다 죽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육통 이동하실 때나 뚜껑 열 때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엉덩이 춤을 추니 너 귀엽게. 그렇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쉐브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틈틈이 좀 영상을 올릴게요. 제가 그동안 좀 이사하고 이러느라 활동이 좀 뜸했는데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먹이를 두 마리 주니까 한 마리는 이렇게 거미줄로 묶어놓네. 한 마리 먹고 먹으려고. 영특한 자식. 제 목소리가 좀 잠겼죠? 요즘 좀 코감기가 좀 와가지고 여러분들 날씨 좀 요즘 추웠다 더웠다 하는데 감기 좀 조심하시고요. 이제 또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